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검찰로서 직권남용 수사를 일삼고 정치공작을 일삼고 국민의 개혁열망을 배신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인명권자들의 임명의 취지를 배신하고 대통령의 과정도 최악이었는데 그동안 그리고 100일 동안 보여준 모습도 최악이었는데 취임 기자회견도 최악이었다. 즉 최악의 대선 과정, 최악의 100일, 그리고 최악의 취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거기에 최근에 공공요금 인상 급등까지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이나 성찰이나 또 구체적인 해법 없이 그냥 잘하겠다, 국내에서 받들겠다라고는 하나만한 말로 일관했고요.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고 또 최저임금 제도를 공격하고 주 52시간을 공격하고 또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도 역시 온갖 특혜를 주는 황당한 경쟁제 펼치면서도 마치 본인들이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것처럼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최악의 기자회견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적나라한 대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무속 비리 비선 특혜 세력이구나. 또 정치검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오로지 모든 권력의 요직에 정치검찰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건희 씨랑 특수관계인 코바나 콘텐츠 세력, 김건희 씨랑 함께 뭐 협찬을 주고받고 특혜를 주고받던 세력들, 또 김건희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를 한 극우 극단주의 유튜브들 이런 세력들로 정권을 다 채워놓고 그러니 당연히 100일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이나 민생 정책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00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결산은 지지율 20%대였고 좀더 가까이서 그것을 지켜본 지식인 집단으로서 기자들 집단은 지지율이 10.7%라는 최악의 지지율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청와대 출입기자들, 대통령 집무 출입기자들 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당연히 구체적으로 어떤 무속 비리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이라든지 김건희 씨의 어떤 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과 정치검찰들의 어떤 인사 만행, 또 인사 독주, 또전 정권 망신주의 전 정권 정치보복을 일삼고 오히려 시급하게 해야 될 물가 대책, 민생 대책은 굉장히 소홀하면서 오히려 재벌 대기업 부동산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우리 일관했던 100일인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모든 걸전 정권 탓으로 하고 심지어 기자들마저도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민생 문제, 물가 문제,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 그런 면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최악의 100일이었지만 그 최악의 100일에 최악이 더해지는 최악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이번에 대우조선 파업, 하청 파업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선일보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이 아주 보수적인 매체, 극우적인 매체, 또 경제 매체만 딱 집어서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최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있는데 외신 기자도 딱 미국과 일본, 본인들이 숭상하는 미국과 일본 외신 기자만 찍고 나머지 우리 국내 기자들도 다 대부분 이러면 그래도 아주 많은 진보 매체들이나 중도 매체들이 있는데 뭐 한겨레신문이든 경향신문이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뭐 그다음에 중도 색채가 강한 뭐 한국일보, 뭐 CBS, 노컷뉴스 단 하나도 질문 기회를 못 얻었잖아요. 다 그리고 KBS, MBC 같은 공영방송도 질문을 안 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SBS에 각종 경제 매체들 이렇게 또 보수 매체들 위주로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질문도 굉장히 편향적이고 뭐 대통령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는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 굉장히 최악의 기자회견이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기자의 질문에서도 마치 화물연대 파업이나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목숨 건 투쟁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예전에 아주 뭐 살벌했던 민주화운동이나 노동 해방투쟁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의 투쟁이나 또는 파업이나 농성은 매우 점잖고 얌전하게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기자가 질문한 것도 웃겼지만 거기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 자체가 그동안에도 계속 보여줬지만 뭐 불법 하면 법관직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제 멋대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심지어 이상민 윤석열의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고 경찰장하고 앞장서 있는 이상민 장관은 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가지고 또 한 번에 참사를 야기할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 현장의 경찰 지휘부들이 반대해서 결국 무산됐고 그래서 결국 참사는 생기지 않았던 건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상민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이나 우리 국민, 서민,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불온시하고 그것들을 또 폄훼하고 비하하면서 사실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국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로지 그 가진 자들과 사용자, 자본가들의 편을 들어서 재벌 대기 편을 들어서 거기에 맞서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을이나 병들로서의 노동자, 서민들의 투쟁은 짓밟아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자유롭게 간주하는 것이고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짓밟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과도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그건 합리적인 토론으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풀어야지 공권력을 투입해서 짓밟을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고 또 합법적인 쟁의 과정이나 합법적인 집회 시위 농성 과정을 거친 것들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집회나 투쟁 과정에서 경찰이나 사측이 불허하고 허용을 안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하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불법일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헌법에 기반한 또 법률의 취지에 기반한 노동자, 서민,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투쟁의 양상이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전개된다면 어딘가를 점거하거나 어딘가를 농성을 한다 하더라도 막 어디를 불지르고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다치게 하고 그러면 그건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일단 그 행위 자체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회를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집단의 태도로는요. 언제든지 노동자, 서민, 민중들의 투쟁을 짓밟아버리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본때를 보여주려고 권력을 직권남용하던 습관이 있고 정치 공작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일면 다행히 화물연대 파업 때도 저분들이 고유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더라. 또 안전운임제 때문에 고속도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안전운임제가 연장이 안 되고 폐기될 위기에서 파업을 한다더라니까 국민들이 화물연대 편을 들어주니까 윤석열 정권이 공권력 투입을 못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우조선 비정규 노동자들도 와 저분들이 2015년, 14년 그때 엄청나게 정리업을 당하고 임금이 30%나 깎였다더라. 그래서 임금 올려달라는 게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옛날에 깎인 임금을 복원해달라고 하는 거더라. 그리고 오죽하면 본인이 스스로 새 창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몸을 가둬서 농성은 누구에게도 폭력이나 이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가둬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또는 그 조금 더 받는 선에 열악한 처우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용이 불안한 하청에 온청이 있고 또 협력업체가 있고 또 협력업체에 비정규직 직원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용 불안이 근본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분들 편을 들어주면서 공권력 투입을 함부로 못했던 것이고 경찰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치검찰이 완전 정치검찰 짓거리로 똘똘 뭉쳐있다면 그래도 경찰은 상당히 다원화되고 또 민주화의 시대에 걸맞게 경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면서 이상민이 강압적으로 특공대 경찰 장하고 경찰국을 신설하고 특공대 투입까지 지시를 했지만
현장의 경찰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또 경찰 지부가 반대해서 특공대 투입까지 안 가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해준 경찰분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관련 인권 관련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화물연대 파업이나 대우조선 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 그다음에 법관직대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싸늘한 태도 자체가 이 노동 존중과 경제 민주화 시대, 또 상생의 시대, 또 자본주의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세계적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했던 짓거리들이고 오로지 국민들의 투쟁과 노동자 서민들의 저항을 자본과 사용자 앞잡이 노릇하면서 질밥던 그 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하다고 설령 생각은 나더라도 그런 식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해결 방법 원하지 않거든요. 대화와 타협, 또 상식선에서 서로 협의하고 좀 고통스럽다 끈질기게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결국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결국 화물연대도 대우조선 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권력 투입했으면 큰 파국과 참사가 생길 뻔했는데 공권력 투입을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뭐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 문제 때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노동 존중 경제 민주화에서 노동자들 정당 요구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연대해 주면서 그런 참사를 이제 막아냈던 것인데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이 그런 포괄적인 짓을 못한 게 우리가 제대로 감시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화물연대를 언급하기 전에도 이미 윤석열 정권의 지금 노동 민생 정책은 일단 노동자나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금 재벌 대기업에게 어마어마한 법인세를 수십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앞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고 부동산 슈퍼리치들에게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핵심이고 또 이미 기업하기 너무 상당히 좋은 나라인데 무슨 규제를 더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규제를 마치 악이고 독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재벌 대기업들이라든지 더 많은 탐욕을 노리는 세력들에게 규제 완화라는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규제라는 것이 말의 어감이 안 좋지만은 실제로 규제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나 공존,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또는 산재예방 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어떤 삶과 노동을 위한 각종 법 제도적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일면 주 52시간이 최저임금이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뭐 어떤 사업장마다 휴게 공간을 의무한다든지 노동시간 몇 시간 하면 휴게 시간을 의무한다 이런 걸 다 규제라고 인식하죠. 그냥 죽도록 일을 시키고 아주 작은 임금만 주고 산재를 당하든 말든 처벌도 안 받고 그 옛날 박정희 이승만 때 전두환 노태우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본가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를 다시 야만의 공간으로 우리 국민들을 노동 착취와 산업재해와 과로사와 산재 사망 사고 그 다음에 열악한 초후의 그 과거의 야만적 시대를 되돌리는 건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동서고금에서 많은 노동자 서민들 투쟁했었고 이제 비로소 21세기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무리 자본주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처우의 개선과 또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몽땅 불필요한 규제인 것처럼 과당 규제에 몰아가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공격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격하고 각종 어떤 경제민주화 조치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들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중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의무협을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그 네 번 하자는 거 겨우 두 번 한 달에 네 번 하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겨우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것마저도 또 과도하다고 그것까지도 폐지하겠다고 국정 거의 그게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국정의 우선순위로 발표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재벌과 대의부터 많이 가진 자또 슈퍼리치들을 위해서
더 많은 탐욕, 더 많은 독점적 이윤을 몰아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대다수 국민이나 노동자 서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처사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 야당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나서서 반대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나쁜 짓을 하면 결국 취임 100일 만에 곳곳 터져나오는 퇴진이나 하야 함성처럼 도저히 못 참겠다. 차라리 퇴진해라. 당장 그만둬라라는 여론이 부정 여론 70% 못지않게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윤석열 정권의 아나무인식 인권부터 시작해서 국정 운영을 네. 견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100일 동안 보여준 거 보면 모든 것을 전 정권 탓으로 하면서 정치보복에 몰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조치들 뭐 경찰국 설치, 경찰 장악, 경찰 탄압 심지어 같은 권력기관인 경찰을 탄압하는 이런 정치검찰 정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검찰로 모든 요직을 채워서 정치검찰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남북관계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신뢰하고 균형에 의뢰해야 되는데 급속도로 미국이나 일본에만 의존하는 완전히 신냉전, 한미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민족 배신적 행위, 평화 배신적 행위 지금 매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은 민생대로, 민주주의는 민주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평화대로, 또 동북아시아의 균형외교나 신뢰외교는 신뢰외교 다 파괴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난 100일 동안 아주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김건희 무속 비리 비선 집단이 있을 것이고 한동훈 이상만 같은 황당한 정치검찰이나 이렇게 극단 극우적 법률가 집단이 지금 윤석열의 최측근에 자리 잡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심지어 이렇게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수해가 예상되어 있는데도 1박 2일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은 아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사라진 7시간도 큰 문제가 됐고 그걸로 결국 많은 분들이 희생돼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7시간 넘어서 아예 1박 2일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뒤늦게 가가지고는 왜 빠져나가지 못했냐는 둥 잠자고 있었냐는 둥 사건도 하나 파가지 못하고 그런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망은 망발을 일삼는 게 이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세 달 됐는데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이런 마음이거나 아니면 에이 될 대로 돼야지 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또 자포자기 심리 또는 냉소적인 그놈이 그놈이네 늘 이런 자세로 있으면 우리 국민의 삶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다시 하락하고요. 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고 이러면 한반도에 투자를 하려 했던 기업들이나 또 한반도에 계속 관심을 가진 뭐 세계적인 어떤 주식 투자자들인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누가 남한에 대한민국에 제대로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을 사고 또 대한민국과 더 많은 경제교육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경제와 나라경제 그리고 민주자 민생과 노동과 평화가 파괴되고 있고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일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100일 그런 생각도 일부 존중을 하지만 100일 동안 한 거 보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앞으로 계속 나쁜 짓을 할 것 같다. 서민 중산층들 빈민 서민 중산층들은 지옥이요 재벌 대기업 슈퍼리치들만 천국인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더 많은 투쟁에 나서야 되고 퇴진이나 탄핵이나 하야까지는 주장하지 못한다도 강력한 투쟁과 견제에는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지난 100일을 보니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 남북관계와 경제발전을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정권이라는 게 분명해졌다면 심지어 국민들과 소통도 전혀 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것도 분명해졌다면 과감하게 퇴진투쟁, 탄핵운동에 나서야 된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본부장과 엄벌 집회할 시위를, 이러면 서울의 소리 그룹은 아크로비스 앞에서 하는 것이고, 서초동 일반 시민들, 국민들과 NGO와 진보 유튜브들은 청계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같은 8월 20일 같은 경우는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대전으로도 확대 나와, 대구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각계각층에서 퇴진시켜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관련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윤석열 정권의 또 특징이, 어디서 공약도 안 했던 거,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15세 취약을 갑자기 밀어붙여서 전 국민을 고통과 충격에 빠뜨렸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은 윤석열 자기가 밀어붙였으면서 또 안철수 아이디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안철수 같은 사람 전혀 책임지지 않고, 박순희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경질시키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면 공약이도 없었던, 갑자기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한일군사동맹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자위대가 이제 한반도에 다시 상륙해서 일본의 그 제군국주의와 날개를 달아주는 황당한 조치도 지금 막 강행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처럼 시급히 대응해야 될 것은 손을 놓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 같은 그런 정말 중대한,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과 충격을 받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으면서 전혀 시급하지 않은, 그리고 공약이 없던 것들을 막 밀어붙이는 이런 황당한 일들, 뭐 이준석을 내모는데 올인한다든지, 만5세 치약 이런 걸 갑자기 밀어붙인다든지, 한미일 군사, 나토에 갑자기 느닷없이 찬성을 하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한미일 군사동맹에 매달려서 일본의 군국자에 날개를 달아줘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킨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약했던, 예를 들면 1호 공약이 5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동안 500만 중소상공인에 사각지대 없이 빠짐없이 1인당 1000만 원씩, 나중에 물론 600만 원이라고 약간 후퇴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소급해서 피해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50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1000만 원씩 또는 6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실제는 500만 명이 아니라 370만 명에게 6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을 파기하고, 소급 적용도 없던 일로 공약을 중단하게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울하거나 애매하게 탈락한 분들을 구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반성도 인정도 하지 않고 아예 언급도 관심도 없습니다. 윤석열 100일 취임사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증금을 다 줬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공약 이행한지 알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공약이 50조, 1호 공약이 50조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코로나19 손실보증금. 그 50조라는 건 500만 명의 중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0만 원 준다는 거였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100조 이야기도 했었고요. 소상공인이 보통 550만이라는데, 이런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를 빼면 한 500만 명 되니까 그게 100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이재명 찍으려다가 윤석열 찍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도 꽤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대선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그 공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또는 아주 작은 금액만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지원해줌으로써 많은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1호 공약으로 1인당 1000만 원씩을 주겠다, 빠짐없이 사각지대로 주겠다 하니까 많은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힘들고 속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찍으려고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중도적으로 누구를 찍을까 고민했던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또는 스윙보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급격히 키운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파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도 반성도 사과도 없고 개선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명에게
1000만을 주겠다 했는데 370만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363만 명은 지금이 됐는데요. 무려 1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인들이 탈락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나는 뭐 괜찮다. 나는 뭐 매출이 좀 늘어나서 괜찮다. 또는 나는 요즘 뭐 정권이 그런 짓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빼면 최소 100만 명 아파가 지금 억울하고 애매하게 탈락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거거든요. 금액도 600만 원은 매우 크고 또 마지막 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원금이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 엄청나게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서 소상공인 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약속대로 그래도 500만 소상공인 소기업에 1000만 원 다 지급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파기했으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언급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칩니다. 다 지원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 지금 8월 17일부터 이제 손실보증금 탈락자들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 역차별에 시달린 탈락자들 반드시 다 구제라는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요. 또 이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생존권 굉장히 중요한 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 또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해서 재벌 대기업들도 지금처럼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들이 이미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한쪽이 매출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벌 대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온갖 합리적 기준을 없애게 되면 결국 동네 상권, 골목 상권, 그다음에 지역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망합니다. 그리 되면 동네 경제가 황폐화되고요. 동네 가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동네가 슬럼화되고 밤에 이렇게 다닐 때 가게 불도 다 꺼져 있기 때문에 범죄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네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동네 길들이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활력이 넘치고 남녀노소가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운영하고 치안도 좀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동네에서 돈을 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돈을 어디다 쓰니 다시 동네에 쓰고요. 동네에 이르면 도서관이든 복지시설이든 기부도 해서 동네가 훨씬 더 살기 좋아진다. 재벌 대기업의 마트들은 동네에 기부를 합니까 여러분? 그 돈은 다 회의법인이나 서울 또는 중앙에 있는 법인에 다 수직해서 상납할 뿐이지 지역에는 재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도 대형마트에 또는 재벌 대기업의 동네 상권 침탈, 골목 상권 파괴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만 해도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집단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35번 자유를 외치고 이번 100일 취임식에도 33번 자유를 외쳤는데 극단적인 냉전 반공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극단적인 시장지상주의로서의 재벌 대기업에게 모든 자유를 주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을 자유해주는 정말 자유시장지상주의 이런 저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강경해지고 극단화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주변에 보니까 정말 무식한 무식 무속 비리 비선 특혜 세력들 사적 채용이 아니죠 여러분 무속 채용 비선 채용 비리 채용 특혜 채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검찰 오로지 사건을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신양명만 노렸던 정치검찰 세력 거기에다가 극단극우적인 시장지상주의자들 극단극우적인 유튜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야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좀 중도적인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몰아내고 뭐 이준석 같은 사람 다 투사구평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서민 중산층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삶과 발전을 파괴합니다. 후퇴시킵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활력이 이렇게 됩니다. 재벌 대기업만 떼돈을 버는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극소수 특권 세력, 비리 세력들만 잘 살고 대다수 국민들은 굉장히
낮은 삶의 질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제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도 이 민생 문제라는 관점에서도 또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